37번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보면은 자 수요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선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죠.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인데 무슨 거죠? A 부동산인가? A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A 부동산,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또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의 변화율 몇 프로인가 이걸 보는 거가 되겠죠. 이게 수요의 이게 얼마죠? 0.9, 0.9. 자 그런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뭐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데 이 값이 0.5예요. 0.5.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문제 조건에서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을 하고 소득이 몇 프로? 4% 증가한다.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몇 프로? 4% 증가할 때 이 A 부동산 수요량은 전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소득 탄력성이 0.5는 0보다 크면은 이 A 부동산은 무슨 상품? 정상재. 정상재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뭔다? 증가하고 또 여기서 수요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뭔다? 감소를 해요. 그럼 첫 번째에서 2%에 0.9를 곱하면 몇 프로? 1.8%인데 그래서 A 부동산 수요량은 몇 프로? 1.8% 뭐 한다? 1.8% 감소를 해요. 1.8% 감소하고 그럼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돼? 두 번째에서는 A 부동산 수요량은 4%에 0.5를 곱해줬더니 몇 프로? 2% 뭐한다? 증가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1.8% 줄어들고 두 번째에서는 2% 증가니까 결론적으로는 A 부동산 수요량은 얼마? 결론적으로는 A 부동산 수요량은 몇 프로? 여기는 2% 증가고 1.8% 줄어드니까 0.2% 뭐한다? 증가를 하는 거죠. 0.2% 증가. 그럼 전체의 변화율은 0.2%. 3.8 하면 안 돼. 1.8과 2% 더해서 3.8 하면 안 됩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38번.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다? 정상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아까 설명했고 수요 교차 탄력성은 특정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이 아닙니다. 가격 변화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는 상품이 두 개 나오거든요. 자, 특정 뭐 재화가 나온다 하면은 하여튼 상품이 두 개 나와야 돼. 뭐 A 상품 뭐 B 상품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그래서 분모는 A 상품의 뭐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분자는 B 상품의 뭐의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그래서 분모는 가격입니다.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하여튼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가격입니다. 분모. 그래서 특정 재화에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당해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 해야 맞죠. 3번 정답. 수익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재 관계. 그리고 수익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보완재 관계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또 설명하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39번.
아래 예문에 관람에 들어갈 숫자는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승한다면 빌라의 수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자, 얼마로? 자, 아파트 가격이죠. 자, 아파트 여기 뭐다?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뭐죠? 빌라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을 묻는데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에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뭐 한다? 2,000만 원 상승하니까 플러스 400만 원이 변동했고 빌라는 수요량이 얼마? 1,200 세대에서 수량 변동분은 모르겠죠. 델타 Q. 자, 이 값이 얼마다? 0.8이다. 교차 탄력성. 자, 요 약분하니까 얼마죠? 4분의 1. 내항이 곱은 1,200. 그리고 외항이 곱은 4 곱하기 얼마? 델타 Q는 얼마죠? 0.8. 약분하니까 300이죠. 그래서 델타 Q는 양변에 300을 곱해주니까 얼마? 0.8에 300 곱해줬더니 얼마? 240. 그래서 지금 1200세대에서 240을 대줬더니 몇 세대로 증가하겠어요? 몇 세대로 증가하면은 144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1440이 정답.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관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A 부동산, B 부동산 나왔죠. 자, A 부동산 가격. 자, 우리가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우리가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량이 3% 증가한다. 그러면 얘기죠. 자, 거기 봤더니 수요 교차 탄력성을 보는데 수요 교차 탄력성 A, B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A 부동산 가격 변화율에 대해 B 부동산 수요량 변화율. 자, A를 뭐 커피로 생각하면 되겠죠. 커피 가격이 몇 프로? 5% 상승한다. 자, 여러분 커피 가격이 5% 상승하면은 B 홍차.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 수요는 뭐 한다? 홍차 수요는 몇 프로? 3%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커피 홍차는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얼마? 5분의 3. 얼마? 0.6. 0.6은 플러스는 0보다 큰데 이때 커피 홍차 AB 커피 홍차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 그래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은 어떤 관계 있다? 대체제 관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10% 증가할 때 C 부동산의 수요량이 2% 감소한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상품은 열등제. 대체제와 열등제의 관계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과 2번이 같은 문제인데 우린 4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2번 문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합니다. 자, 수익 교차 탄력성을 보면은 자, 아파트 우리가 매매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 자, 이렇게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교차인데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의 수요량의 뭐를 변화율을 묻죠. 자, 그럼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몇 프로? 8% 뭐였다? 증가했죠.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뭐다? 플러스. 16분의 8이니까 얼마? 2분의 1이니까 0.5죠. 0.5는 0보다 큰데 이때
우리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어떤 관계? 대체재 관계. 0.5 대체재 관계고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 얼마?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6% 상승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감소? 4% 감소했다. 4% 감소했으니까 4분의 1, 0.25. 0.25가 되겠죠.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죠. 이게 작년에 출제된 문제. 재작년도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43번 문제로 갑니다.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한다. 자, 43번의 얘기거든요. 또 수요 교차 탄력성인데, 자, A 부동산 B를 따지거든요. A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이 몇 프로? 5% 먼다. A, B 교차 탄력성인데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도 몇 프로? 10% 증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5% 상승하면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 수요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얼마?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플러스인은 0보다 커요. 이때는 무슨 상품? A, B 두 상품은 대체재 관계.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관계? A, C 관계 있죠. 이번 또두 상품. A 상품이 5% 우리가 상승하죠. 자, 커피 가격이 5% 상승할 때 수위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은 줄어드는데 C 프림에 대한 수요도 몇 프로? 5% 뭐 한다? 감소한다. 이때 커피 프림의 관계는 어떤 관계? 보완제.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무슨 관계? 반대로 변동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이때는 보완제. 그래서 수위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재, 0보다 작으면 무슨 관계? 보완제. 제로면 독립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44번 문제로 가면은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료 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몇 프로? 5%만 했다. 감소했다. 그럼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얼마? 0.5는 1보다 작습니다. 0.5는 1보다 작을 때 이걸 뭐라고 하죠? 비탄력적. 비탄력적인 상품이 되겠고, 자, 그때 오피텔 수요는 교차 탄력성이죠. 자, 아파트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오피스텔. 이렇게 상품이 두개 나오면은 뭐다? 교차 탄력성입니다.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10% 상승하면 오피스텔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어떻게 돼요? 수요는 몇 프로? 7% 매다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10분의 7이니까 얼마? 0.7은 0보다 크죠. 이때의 상품, 아파트 오피스텔 어떤 관계? 대체재 관계입니다. 대체재. 비탄력적 대체재.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45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 자,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냐? 이게 얼마죠? 1.5. 또 아파트 수요의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자, 빌라에 있어서의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보다 수요량. 이렇게 상품이 다르면 교차 탄력성. 빌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인 얼마다? 2.0다. 자, 이럴 경우에
아파트 가격을 몇 프로? 10% 인상하면서도, 자, 밑줄 긋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밑줄 가정이거든요.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 얼마? 첫 번째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수위 법칙에 따라 줄어들거든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15%. 1.5에 10% 곱하는 게 15%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두 개를 결론했더니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자,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자 한다. 자,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기 15%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몇 프로? 15% 뭐 한다? 증가해야 돼. 줄어든 만큼 증가해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줄어든 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위 교차 탄력성 0보다 크면 뭐다? 대체재. 대체재 상품이 그런 0보다 크면 대체재는 뭐죠? 우리는 빌라 가격이 오르면, 빌라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빌라 가격은 얼마? 빌라 가격은 2.0, 2분의 얼마? 15%. 얼마? 7.5%. 빌라 가격 7.5% 뭐가 된다? 인상을 해야 되겠죠. 5번 정답. 자, 여러분 이것은 아까 여러분 저기에 39번 문제와 비슷한 37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자, 46번 문제로 갑니다. 이 부동산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이 아니라 뭐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죠. 1번 틀렸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밑줄, 더 적게 오르죠. 자, 여러분이 45번, 46번에 2번 지문을 보시면 이런 얘기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뭐보다? 탄력적일 때보다. 이 탄력적보다 비탄력적일수록 더 크게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탄력적일수록은 더 적게 오르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3번 수위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수위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원점에 대해서 뭐다? 대칭인 직각, 우리가 쌍곡선일 때, 직각 쌍곡선일 때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일 때 이 점을 A점이라고 하면은 A점에서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뭔다? 수위 법칙에 따라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수위 법칙이 뭔다? 성립을 합니다.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뭐다? 탄력적이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경우에 뭐 한다? 우리는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때 이 점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 부분은 수요자에게 전가돼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 자, 이 빨간 부분은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누가? 이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죠. 누가 많다? 공급자 부담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한 게 있죠.
우리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유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탄유. 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자, 5번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이죠. 자, 이 수평선일 때 뭐 한다면은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5번.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이죠. 가격 하락한다고 하면 안 되죠. 수평선일 때는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뭐다? 불변. 가격.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죠. 47번 문제로 갑니다. 자, 47번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얘기죠. 자, 요 그림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멀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맞는 지문. 더의 동그라미. 시험 문제는 더냐 덜이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더 오른다. 맞는 지문. 수익 교차 탄력성은 특정 상품의 뭐 분모가 가격이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관련재화의 수량 변화율 개념 맞습니다. 3번 공급이 감소한다. 자, 47번에 3번은 공급이 감소할 때 얘기죠.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공급이 뭐 한다면은 감소. 자, 공급이 감소하면은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보다 탄력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 비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맞는 지문. 1번, 3번 지문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뭐다? 수평선. 자,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인데, 자, 이때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뭐가 된다? 수요가 증가를 해도, 수요가 증가를 해도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증가지만 가격은 변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수평선이면 가격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정답이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하면 틀렸죠. 가격은 불변이지만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자, 이렇게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수요량이 고정됐을 때 뭐 한다? 우리가 공급이 뭐 증가를 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직선일 때는 뭐가 변화가 없다?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불변. 수직선일 때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여기 수요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불변. 불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 개념을 한번 보는 내용이죠. 자, 40 우리가 9번 문제 보시면은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다음과 같다면은 균형 가격 거래량인데, 자, 이 수요 곡선을 보게 되면은, 자, 수요 곡선은 PD 꼴은 얼마? 우리는 80-Q.
가 주어졌고 공급 곡선을 보면은 20 플러스 2Q가 주어졌죠. 자, 그럼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왼쪽이 PP 같거든요. 왼쪽이 같으면 균형 상태에서 왼쪽이 같으면 오른쪽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80 마이너스 Q는 얼마? 20 플러스 2Q가 돼. 그럼 넘어가면은 2Q에 Q를 넣으면 3Q, 80에 20을 빼면 60이 돼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20. 균형 거래량 20이면 균형 가격은 얼마다? 60. 요게 20이잖아요? 60.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50번, 51번이 비슷한데, 우리 5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50번, 51번이 같은데 이해하기 좋도록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 QD는 1000-EP로 주어졌어요. 자, 주어졌고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죠. 공급 QS는 200 플러스 EP로 주어졌어요. 공급.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이 점이 최초의 뭐 균형이지.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소득이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의 결과 수요 함수만 뭘로? 1400 마이너스 EP 이렇게 갔단 얘기죠. 수요 곡선이. 자, 얼마? Q, D가 얼마? 1400 마이너스 2P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이 점이 뭐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 했다? 균형 가격은 상승을 했고 균형 거래량은 뭐다? 최초에 비해서 증가했다. 요걸 한번 구해보자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균형일 때는 자, 여러분 이 점,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항상 균형 상태를 구할 때는요. 그럼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하다?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하다? 같다 놓고 풀어야 돼. 자, 여러분 요거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놓고 풀어야 된다. 그럼 수요량은 얼마? 최초 요거죠? 요 점이니까 수요량은 1000 마이너스 EP, 공급량은 200 플러스 EP가 서로 같다. 그 마이너스 EP에 EP 돼주니까 얼마? 4P가 되겠죠. 4P는 1000에서 200을 빼니까 얼마? 800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얼마를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죠? 자, 균형 가격은 얼마? 200. 자, 균형 가격은 200이에요. 자, 200이죠. 자, 200을 대입시켜주면 얼마? 200을 대입시켜주니까 200에 2 곱해주면 400에 200 돼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600. 최초.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수요 곡선이 이동 후.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동 후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얼마? 새로운 균형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얼마? EP 빨간 선. 공급은 변화가 없죠. 200 플러스 EP 같다. 넘어가면 또 4P는 1400에서 200 빼니까 1200.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 300. 균형 거래는 300에 2 곱해주면 600에 200 돼주니까 얼마? 800. 여기는 300이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얼마? 100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는 600에서 800에서 얼마? 200만큼 증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자,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자, 이런 형태를 또 시험에 자주 내죠. 2년 전에도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0번, 51번 같은 유형인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문제.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표는 아파트에서의 평당 분양가격 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아파트 균형시장 가격 얼마? 여러분 균형 가격 구할 때는 그 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걸 찾으면 돼. 그럼 수요량, 공급량 같을 때 30채, 30채 같을 때 왼쪽 얼마? 400만 원이에요. 그럼 균형 시장 가격은 400만 원이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보세요.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 가격은 얼마로 돼야 돼? 이러면 공급자가 40채를 아파트를 다 팔려면 두 번째 칸 보세요. 수요량이 40채가 있어야 돼. 그럼 수요량 40채 있을 때 가격 얼마? 수요량이 40채 있을 때 가격 200만 원. 200만 원. 정답 몇 번? 2번 정답. 자, 50, 우리가 3번 문제, 54번 문제예요. 같이 보면 되는데요. 자, 53번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 이러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이렇게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하든지. 증가하면 뭐가 오른다? 여러분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뭐가? 균형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을 해요. 항상. 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해도 균형 가격은 뭐다? 항상 뭐 해? 상승을 해요. 예? 이런 경우는 항상 상승하는데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면은 또 균형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반대로 또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반드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53번은 요거죠.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로서 오른 것은 요 보기 중에 요거 찾으면 돼. 수요가 증가든지 공급이 감소하는 걸 찾으면 돼요. 1번, 지역 내 개발로 인해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가격은 뭐 한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 조치하면 세금 부담이 높죠?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 마이너스,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등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 하락.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 4번은 뭐다? 금리 인하인데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공급의 금리 탄력성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자,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은 뭐죠? 자,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은 금리 변화율. 자, 금리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요건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 그럼 주택 공급의 금리 탄력성은 또 뭐죠? 금리 변화율에 대해서 주택 뭐다? 공급량에 있어서의 변화율. 요 얘기죠. 그럼 금리가 인하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인하됐다. 금리가 1% 동일한 금리가 인하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공급의 금리 탄력성보다 뭐 작다고 가정했거든요. 그럼 동일한 금리가 인하되면은 수요는 어떻게 돼? 금리가 하락하면 구매력이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도 증가하는데 뭐가 더 크다? 수요의 증가. 여러분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뭐 수요의 증가
요 수요의 증가보다 뭐가 더 크다?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 그럼 공급, 수요의 증가보다 이렇게 공급의 증가가 더 크면은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하죠. 4번은 균형 가격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자, 54번.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을 하는 건 요거죠. 하락을 하면 수요가 감소하든지 공급이 증가해야 됩니다. 1번.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 자,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 4번에 가구 소득이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정상재죠. 지역 내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인데 3번이 정답이죠.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가격 하락. 3번 정답. 3번은 공급의 증가로 가격 하락합니다. 자, 우리가 6번, 7번, 8번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자, 57번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지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감소폭이 뭐보다?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 감소폭, 자, 수요의 감소폭은 요거죠. 수요 감소폭이 예, 뭐보다 크다. 공급의 뭐보다 증가폭보다 크다. 그럼 그림을 그럼 요건데, 그럼 빨간 파랑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죠?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감소.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로 갑니다. 균형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요거네요. 어떤 원인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요,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니까 기억이 와야 돼.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 균형 거래량은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알 수 없어요.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그래서 균형 거래량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A, B, C 모두 가능하죠. 기억 D가 나와야 돼요. 4번 정답. 자, 59번.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3입니다. 자, 여러분 59번 얘기거든요. 자, 어떤 지역에서 토지에서의 공급량은 얼마다? 300으로 변화가 없어요. 300으로 고정되는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수요 곡선이 얼마?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Q1D는 500-EP. 자, Q1D는 500-EP에서 450-EP로 변화한다. 그러면 수요가 뭐 했다? 감소를 이렇게 했죠. 자, 감소를 했는데 이때 Q2D는 얼마? 450-로 EP로 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뭐다? 하락을 하지만 수직선은 거래량은 300으로 변화가 없어요. 고정됐기 때문에. 그럼 균형 가격 얼마나 하락하느냐? 자, 그러면 최초. 자, 최초에 있어서의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수요량은 얼마죠? 수요량은 500-EP, 공급은 300으로 변화가 없죠. 그럼 EP는 얼마? 500에서 300배니까 200.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얼마 나와요? 100. 그러면 균형 가격은 최초일 때 100이에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보면 수요량은 얼마죠? 450 마이너스 EP고 공급은 300으로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그럼 EP는 450에서 300배니까 151에서 P는 70 얼마? 5. 그럼 이게 75니까 균형 가격은 100에서 75로 얼마만큼? 25만큼 우리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25가 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면은 이제 뭐 60번, 61번도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풀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또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70. 우리가 3페이지에 6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가 될수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우경기라 할수 없으면 부동산 거래에 투기적 요소가 게재될 경우에 이 건축량이 증가한다는 실물 경제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자, 밑줄은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밑줄. 요걸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 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경기순환은 일반 경제의 경기순환과 거의 일치하죠. 자, 일반 경제가 호우 경기면은 소비가 증가해서 상가 매출액이 높으니까 상가 건축도 증가해요. 또 소비가 증가니까 생산을 또 많이 해야 돼요. 또 공업용 건축도 증가해요. 그래서 거의 일치한다. 맞는 질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타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4번은 2년 전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자, 53번에 4번은 바로 얘기죠. 자,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는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하죠?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호우 경기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에 일반 경기에 비해서 또 저점은 더 깊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다?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난다. 자,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중 안정시장은 상향, 후퇴, 하향, 회복을 거쳐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니까 5번이 정답인데, 안정시장은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다. 경기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이 아니고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입니다. 그래서 순환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65번.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한 것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측정 지표에는 가격 변동, 건축량, 주택 거래량 등이 있죠. 경기 3대 지표가 나왔네요. 맞는 지문. 후퇴 시장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되거나 상한선. 자, 상한선. 2년 전에 이거 하한선으로 출제했었죠.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회복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자, 회복 시장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일반 경기의 호우 경기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 그리고 후퇴 시장, 일반 경기의 불경기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인데, 이 점선을 통해서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변동의 대칭성은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진데,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요 가격이 오르는 요것은 확장, 확장, 팽창,
국면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 되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은 수축 또는 위축 우리는 국면이라 볼 수 있죠. 자, 이런 변동을 우리 무슨 변동? 순환적인 경기 변동인데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은 지금 몇 개의 국면? 네 개. 이 네 개의 국면이 이렇게 되풀이 돼서 반복되고 있어요. 네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정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개의 순환 국면에 안 들어가요. 이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시장인데 그럼 후퇴시장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상한선 밑줄. 자, 3번. 부동산 경기는 상향시장, 하향으로 오면 안 되죠. 상향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후퇴, 하향 회복이 순차적으로 순환되고 이 순환주기 국면 사이에 안정시장이 있다니까 틀렸죠. 순서 틀렸고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에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 자,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은 요 얘기죠. 매도자는 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 매도자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맞는 지문 4번. 5번. 투기가 개입될 가능성 있는 시장은 회복.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통해서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은 회복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하향 시장이죠. 이 하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뭐죠? 상한선, 상한선 밑줄. 또 여기는 뭐가 돼? 매도자 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매도자 수는 확대되고 매수자 수는 축소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뭐가?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2번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기 시작하죠. 2번 맞고 3번 상향시장에서는 반대로 매도자 수는 축소되고 매수자 수가 확대되고 어떻게 돼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매도자 시장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후퇴. 이 후퇴는 매도자 중시에서 뭘로? 매수자 중시로 전환돼요. 4번 정답. 안정시장은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가격이 안정적이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이죠. 그래서 안정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 속히는 시장이죠. 경기 불황에도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이 네 가지 국면 외에 또 뭐 있다? 안정시장이란 국면이 있죠. 일반 상품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시장만 존재하는 고유시장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우리는 확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에 있어서의 뭐죠? 진폭이 작다 크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3번 정답.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무슨 변동? 순환적 변동 위에도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자기적을 불규칙 또는 우발적인 변동이 있죠. 불규칙, 우발적 변동. 또 장기적 추세적 변동 등이 있는데 시험에는 또 요 두 지문이 또 자주 출제를 하죠. 그래서 3번, 4번 맞고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이 되는 경우이다. 하한선 밑줄. 자, 68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맞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 후의 거래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요거에 속하죠. 불규칙 변동 요인이죠. 왜냐? 이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등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은 무작위적 변동.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죠.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죠.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추세가 아니라 계절적 변동 요인.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 계절적 변동입니다. 4번 정답.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이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69번 옳은 건, 자, 이 저점에서, 여러분, 이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은데 아니라 긴데, 긴데 반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합니다. 2번 정답. 자, 상향 국면에서 매매 시에 매도자는 거래, 요 상향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후퇴 국면은 상향시장 다음의 국면이에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걸 회복 국면. 5번도 틀린 지문. 자, 77번. 이 얘기죠. 요거 두 시장은 무슨 시장?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 요두 시장은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 그리고 회복시장은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공실률, 공가율은 감소하고 상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공실률은 증가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 감소. 여기는 하향시장 공실률 최대,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최소.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죠. 1번 정답.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도 이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안정시장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는 거죠.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에서 정답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순환적 변동에서.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경기 변동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 거미집 이론 잠시 설명하고 시장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